넘치는 치명적인 매력남 장혁씨, 신하균씨, 강하나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각기 다른 욕망을 향한 세 남자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영화 순수의 시대. 아, 한 분씩 수식어가 있으시더라고요. 순수 하균, 야망 장혁, 타락 하늘. 이거 예, 아주 그룹 이름 같은데 각자 맡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야망 장혁이에요. 야망 장혁이에요. 야망 장혁에서 야망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순수의 시대에서 저희 이번에 새로 이제 단장 해가지고 이번에 출시하게 됐는데 잘 좀 봐주시고요. 그 조선시대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에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데요.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돌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제 리더. 타락하늘이고요. 자기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게 되는. 아 근데 세 분 다 그동안 이미지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캐릭터로 맡으신 것 같아요. 좀 어둡고 막 이런 거. 그리고 특히 장혁 씨 따사남이 이래도 되시는 거예요? 두 분 따사남이 혹시 뭔지 아세요? 모르시죠? 뭔지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따뜻한 사극 남자. 그렇죠. 따뜻한 사극 남자시거든요, 요즘. 아무래도 안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로맨틱한 고려 왕자 왕소 역할로 열연 중인 장혁 씨. 따사남 이미지로 여심 흡수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. 이번 영화에선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무서워서 그럴 뻔했거든요. 보통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좀 고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.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야망이 있고 근데 거기에 조금 감성적인 느낌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성적인 눈빛이요. 아 저기 아 무섭도록 감성적인 눈빛. 예예예 예, 예. 한편 데뷔 후 첫 사극에 도전한 신하균 씨 남다른 투혼이 화제인데요. 농담처럼 굉장히 신경질적인 근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경질적인 근육은 어떤 겁니까 신하균 씨? 신경질 내면서 만들었어요. 이런 근육이라면 아주 100번 참만 신경질을 내도 되시겠습니다. 강한 씨 두 선배님들과 호흡이 처음이시죠? 어떠세요? 그냥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저는 하균이 형이랑 혁이 형이 정말 팬이었고 처음에는 두 분한테 계속 선배님이라 그래요. 두 분이 싫어하셨어요. 선배님이라지 말고 형이라 하라고. 두 분은 어떠세요, 강한 씨? 첫 리딩을 하는데 웃음소리에서부터 되게 놀랐어요. 왜요? 어떻게 저렇게 야비할 수 있어요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야비가 역할인데 네. 정말 그 리딩하는데 야비할 수 있어요. 좀 그러네요. 네. 딱 듣는 순간 정말 야비하구나. 타락했구나. 칭찬 감사합니다. 제발 칭찬해주세요. 네. 아니 같이 첫 촬영이 네. 그 제가 때리는 장면이었거든요. 이렇게 몽둥이로 정말 잘 맞더라고요. 잘 맞고 무엇보다 배우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신인데요. 첫 만남부터 어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을까요? 그리고 너무 야비해서 감정이입이 확 됐어요.